이즈음이 자치단체 예산철인데 올해는 유독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의회의 예산 삭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시종 지사의 야심작인 세계 무예 마스터십 또한 이런 이유로 최대 위기에 몰렸습니다. 자생력, 지속적으로 이 대회를 끌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지난 9월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폐막 후 낸 보도자료입니다. 무예 마스터십이 개최 2회 만에 국제적 대회로 성장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석 달 만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도의회가 대회를 주관하는 무예 마스터십 위원회, 즉 WMC의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절반가량만 되살렸습니다. WMC의 성격, 유사단체와 기능 중복, 차기 대회 불확실성 등이 이유였습니다. 세계 무예 마스터십 위원회 업무를 국제기구와 정부가 승인한 국제무예센터에서 추진하고 세계 무예 마스터십 위원회는 해체하는 방안을 촉구합니다. 2016년 설립된 WMC는 사적 성격의 사단 법인이면서 출자금과 운영비를 도에서 지원받아왔습니다. 존재 이유인 차기 해외대회 개최지는 정하지도 못했습니다. WMC는 내년 10월 총회까지 개최지 선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5개 국가가 희망하고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구체적으로 최종적인 그 의향과 이런 것을 한 1월 초나 2월까지 보고 또 내년까지 국제 조직으로서 위상을 획득하고 대회 유치권, 경기 중계료 등을 통해 재정 자립을 해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계권과 관련돼서는 그 국가의 방송과 글로벌한 그 스포츠 매체와의 그 파트너십을 통해서 여건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내년이 세계 무예 마스터십의 명운을 가를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전망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